청자 등급차 개발 중. 저수지에 누가 빠졌나요? 빠졌나 봐, 진짜? 그럼 싫은데. 이 밤중에 저수지에 빠졌다니 예감이 좋지 않네요. 뭐 빠진 환자래요? 안에 들어가 있대요. 빠지고 있대요. 들어가고 있대요? 때일은 겨울 추위까지 겹쳤으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계단만 오르면 저수지인데요.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네. 잠깐만 이걸 잡아야 이걸. 이걸 잡고. 그래서 신나게 앉아 있더라고. 빨딱 올라오니까 가방이 있었어. 오, 너 살아 빠졌나 이렇게 봤더니. 이거는 저 사람 거 같거든요. 아, 가방이. 네. 이걸 잡고. 담요 좀 갖다 주세요. 네, 있습니다. 눈 좀 떠봐요. 우리 그 빨간색 에? 물 많이 드셨어요? 들컷 위에 있는 거 그냥 드세요. 물 많이 드셨어요? 하나, 둘, 셋. 호흡 있죠? 네, 있어요. 환자분 눈 좀 떠보세요, 눈 좀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바이팔 먼저 잠깐만 할게요. 어디 가잖아요? 아이고, 싫어. 잠깐만 나와주세요. 꺼내자마자 나 살기 싫은데 이 말부터 했어요.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보통 그러면 겁이 나서 살고 싶잖아요. 아이고 싫어. 또 제가 거기서 받는 상처, 이 사람의 그 아픔이 자꾸 또 전해져 오는 것. 뭘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됐어요. 들어왔어요. 들어왔습니다. 하나 둘 셋. 들어가세요. 내가 챙길게. 오케이.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은 건 무엇이었을까. 대원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. 입은 건 뭐예요, 이거는? 접은 구두예요. 신발을 벗어두고 물에 빠지셔서 지금 구두랑 가방이랑 꼬막 챙겨왔어. 아까 가방도 큰 거 있는 걸로 봐서는 집 나오신 것 같아요. 바다시도. 축하해요. 우리 살자. 할게요. 네. 문 닫겠습니다. 네.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환자분 의식이 점점 혼미해져가고 있는데요. 환자분 눈 좀 떠볼게요. 눈 좀 떠볼게요. 말할 수 있겠어요? 말할 수 있겠어요? 많이 추우시죠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27살? 혹시 우리 가족분들 연락할 만한 분 있어요? 전화번호 불러주시겠어요?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왜 물에 왜 들어갔어요? 뭐가 힘들어요? 식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?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 하신 거예요?
사랑.